아우 지금 공부 잘하고 죽겠다고. 애가 삐뚤어졌구나. 그럼 잡아줘야지. 그건 모르겠어요. 삐뚤어졌는지 모르겠네. 아 그래요?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궁암의 백화보살입니다. 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제가 선생님께 어느 한 사람의 사주를 들고 왔는데 네. 이 사람이요 사실 네네. 저희 친척 누나의 딸입니다. 또 이렇게 복잡하게 가시나. 왜냐면 네. 친척 누나가 아우 지금 공부 잘하고 죽겠다고. 애가 삐뚤어졌구나. 그럼 잡아줘야지. 그건 모르겠어요. 삐뚤어졌는지 모르겠네. 아 그래요? 네네. 저에게 부탁을 좀 해서 네. 제가 사주를 갖고 왔거든요. 네. 2009년생이고요. 12살이면 올해 직성이 세게 들어오는 나이기 때문에 네. 직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자 직성은 12살, 남자 직성은 9 직성. 그러니까 아.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12살, 22살, 30둘, 42둘 이런 식으로 10년에 직성이 들어와서 얘도 얘 인생이 세게 들어와 있구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성이 남다르게 세게 올라와 있는 거지.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로 따지면은요 네. 엄마 말을 안 듣던가 뭐 아니면 너야 엄마 말을 안 듣던가 네. 아니면 이제 숨어있는 거에 대한 게 발탁이 되든가 우리가 옛날에 연예인으로 따지면 어? 뭐 아역으로다가 이제 시작하는 무슨 뭔가 시작되든가 어? 뭔가가 이제 아이돌 스타덤에 오르든가 어, 숨어있다가 확 올라가는 시기 이름이 알려지는 예 그렇죠 직성이 차고 든다는 건 내 인생의 그때가 시작이다 이 발판이다 이런 거지 근데 저기 조카가 왜 이 사주에 혹시 제가 뭐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울리는 직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진짜 해보고 싶었어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딸랑 동자가 오셨다 이런 동자가 오셨다 근데 우리는 그냥 봐도 이래요 이제 소띠로 따지면 네. 여기가 성이 뭐예요? 김씨입니다 김씨 부리로다가 윗대서는 이 소띠에는 기와 예가 있거든요 네. 기와 예가 충족하는 집안의 후손이구나 해서 얘가 나를 사고 쳤다고는 안 봐 얘는, 얘는 사천문이 열려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천문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사대문이 열려서 사방팔방 내 이름이나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릴 때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올라간다 공부의 운이 열려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띠가 소일생의 이런 이제 일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집안에는 기품이 있고 학문이 있는 집안으로 나는 보여요 네. 아니 근데 조카 사주 맞아요? 이거 조카 자꾸 조카 해서 조카라는 소리 같은데 조카 사주는 아닌 것 같아 장난치지 말고 왜냐면 꼭 하나씩 갖고 들어오더만 그 조카가 아니고요 그래 연예인 사주인데 뭐 꼭 하나씩 들고 들어오는 이 혹시 선생님 김봉곤 훈장님 아시나요? 그분의 따님이신 김다연 양 보이스트롯에 지금 나오고 보이스트롯은 알지 거기에 나오고 있는 그 막둥이 애기? 네. 그러니까 개사주겠지 어디서 갖다 붙여 자꾸 그런 짓 하지 마요 근데 네. 이 사주 자체가 그래요 이 집에는 내력 없는 애가 인물이 났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집에 이런 집이 아니야 왜냐면 엄격하고 자꾸 청학동이 보이고 나는 물이 보이고 산이 보여 네. 책에서 책이라고 하잖아 온갖 집이 다 책으로 보이고 나가면 들이 보이고 산이 보여서 네. 정서적으로 굉장히 맑고 안정이 돼 있는 사주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집안에 유례없고 내력없는 네. 유례없고 내력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출한 인물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주로다가는 얘가 늦둥이 같고요 늦둥이 사주에 태어나서 자기의 모든 조상의 기를 발산하는 사주 그러니까 기와 아까 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사천 문이 열렸다는 건 기는 내가 배움이거든요 예라는 건 예술이거든요. 이게 사천문이 열려있다라는 거는 이런 모든 거를 사방팔방에 드디어 뜻이 돼서 알리는구나. 소리꾼으로 알려들어가는구나. 이런 거라 고지식한 집안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조상의 모든 3대의 기운을 우리는 무당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모든 기운, 산과 바다와 들에 있는 모든 힘이 이 사람한테 압축이 됐기 때문에 얘는 폭발력이 엄청 강한 사주고요. 폭발력이 있고 일단은 하늘을 올려요.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에게 김다연 양의 사주를 드리고 제 조카라고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서 신청을 좀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다연 양을 응원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신선한 인물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